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제가 송정의 해수욕장에 또 나와봤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송정 쪽에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어저께도 바다를 봤겠지만은 오늘은 파도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같이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자, 지금 파도가 이렇게 없습니다. 자, 백사장 쪽으로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와. 아주 바닷물에는 아주 시커멓게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와, 아직까지 물 속에 아직까지 이렇게 해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쫙 들어있거든요. 요 까만 거, 우리 백사장 쪽에 지금 까만 데는 전부 다 지금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까만 게. 저기에 뭔 거, 저거 뭐가 떠다니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뭔가 한번 봅시다. 뭐, 동그란 거 떠다니는데? 이게 뭐야? 아, 뭐 통발 같은 건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뭐야? 아, 저기 바깥까지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는데 안에 뭐 들어가 있는고. 아, 바로 요거 동그란 거 저거. 바깥까지 나와가 있으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밤새 이렇게 또. 여러분들 곰팡이가 또 나왔습니다. 곰팡이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절로 내려가면서 한번 또 더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빨리 치워야 되는데 빨리 안 치워지겠네. 한정하겠습니다. 하긴 뭐 사람이 없다가 본게네. 이래 빨리 멈춰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비와 파도가 굉장히 세고 이러면 밀리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장아 이렇게 쓰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야. 그러면서 와.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또 곰팡이가 있고.
곰팽이 보이시죠? 와. 어저께는 바람이 얼마나 불었길래 그 갈매기들이 못 날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저께는. 아. 아이고,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들, 해수장에 갈매기 한번 와보세요. 갈매기 잘 보이시나요? 아장아장하고 걸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아장아장하고 걸어다니는 거. 갈매기 세 마리가 아장아장 하고 다니는데 뒤에는 한 마리가 가만히 있고. 얘들은 새우깡을 왜 그래 좋아할까? 새우깡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바다로. 이렇게 파도는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낚시하면은 고기는 잘 되겠는데. 낚시하면 고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파도가 없고, 지금 현재 물이 많이 맑아졌거든요. 이렇게 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맑아졌습니다. 앞에 태풍이 좀 작았어요. 앞에 태풍은. 이제 또 비가 멈췄네. 그래도 천둥 번개는 칩니다. 또 언제 어느새 또 따를 줄 모르겠죠, 여러분들. 한번에 우산은 딱 펴고 있습니다. 머리에 내가 오토바이 모자 제가 쓰고 있고요. 비가 내리게 되면 바람도 따라 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집에서 촬영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맛이 나오고 보니 또 비가 시작되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빠이. 송중의 전장민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 모자를 쓰고, 또 이렇게 제가 나와봤습니다. 휴대폰을 비를 안 맞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얼굴 가까이 당겨야 되고. 제가 지금 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주주피나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한단에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바다 자장하지, 여러분들. 그쵸? 어제 아래, 여기에서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송정 백사장 쪽에서 촬영을 했을 때, 그때 영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맞다가 보니, 거의 끝 장면에서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영상 좋아도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런 거는. 삭제 다 쓰여버렸습니다. 와. 지금 갯바위 쪽에도 이렇게 파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갯바위 쪽에도 지금 파도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우산 접치고, 아이고. 여기는 지금 건물 있는 데거든요. 건물 있는 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건물 안쪽으로 이제 숨었습니다. 숨었고. 카메라 발 좀 뺄라 했더만은, 카메라 발 좀 뺄라고 했더만은, 여러분들 위에 놓고, 짠! 전냉면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 복장으로 제가 지금 우리 송정에 비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가 뭐 많이 끝이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오기는 옵니다. 조금씩 오기는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아, 따뜻하다. 집에 제가 휴대폰 공포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촬영을 하면은 예. 마이크를 꽂아도 한 6m 이상 선이 길거든요. 그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그걸로 하면 더 좋아요. 지금 폰은 이거 자체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 폰 자체도.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길쭉한 게 아니고, 넓적한 거, 이렇게 지금 꽂아주고, 그렇게 제가
이어폰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아. 자, 여러분들, 제가 또 화면을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어폰 빼도 이 마이크가 되는 기능인지 알고 있거든요. 이어폰 빼볼게요. 제가 저걸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비는 안 오고 또 날씨가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더워요. 와, 따뜻하다. 또 조금씩 또 떨어지네. 아, 다 이러면 비가 올라가면 아까 맨처럼 막 확 퍼붓던 게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또 그림 자체가 좀 더 좋은데. 여러분들 햇빛 난 거 보이시죠? 그쵸? 햇빛 나는 거 보이죠? 카메라 발을 한 군데 더 뽑아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발을 한 군데 좀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름칠 좀 해놔야 되겠네.
여러분들 갯바위 쪽에 구경 좀 한번 해보세요. 갯바위 쪽에.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 한 군데 돌산한데 저기 한번 보고 왔거든요. 돌 요번에 공사를 하면서 돌산한 거는 저게 몇 개가 좀 무너졌네요. 무너졌고 저거는 저 자리는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 자리에서는 걱정할 게 없고 보면은 걱정할 거는 한 개도 필요가 없는데 저기에서부터는 저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를 들고 가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돌이 이번에 내가 해운대 나간다 해가지고 해운대 그 8월달에 저 봉사활동 나간다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지켜보지를 않았습니다. 지켜보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쭉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쵸? 요 안에 이렇게 저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애들이 지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 지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요에 공사할 때는 제가 해운대에 나가가지고 있었거든요. 해운대에 나가 있어가지고 소정자태 제가 지적을 못한 상태죠. 해운대, 저 몸이 해운대 나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 돌 무너진데,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돌 무너진데, 여기에서부터 해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 무너진 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쫙 가가지고, 절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여러분들 팔각정 보이시죠? 저 팔각정 저 절로 길이 하나 생기거든요. 절로 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거는 또 뭐 하여튼 길은 한다고 전대 이야기는 다 했거든요. 저 지금 산에 있는 저 메주덩어리 같은 돌 저거 싸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것도 저거 많이 좀 푸실한 상태거든요. 그 부실한 상태고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요 돌 사고 이래 했을 때 한참 내가 해운대 일을 나가고 이래 했었던 그 자리인데 지적을 안 해놨더만은 딱 이렇게 됐군요. 여러분들. 짠! 아이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도록 또 제가 한마디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쳐볼까 합니다.